네, 오늘장 간판주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병수 PB, 해리메스스타 카창한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오늘 김병수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확인할까요? 오늘 두산 퓨얼셀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법 시행 이후에 수소 전문 기업 확인할 때 11개 그 두산 퓨어셀 등 11개 기업이 수소 전문 기업으로 최초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부는 이제 이들 수소 전문 기업을 중심으로 매년 300억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금융도 우대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함으로써 요 지금 4대 대기업들 수소와 관련된 대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수소 분야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국내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서 최대 수혜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 PAFC, 부생수소 연료전지라고 표현하는데 요쪽에서 이제 순수 수소만으로도 에너지 발전을 낼 수 있다라고 해서 전 세계 이제 CO2 감축 목표가 점점 강화되는 이 시국에서 수소만으로도 전력 생산이 가능한 두산 퓨얼셀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면서 오늘 장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았다가 장 막판에 조금 빠지는 감이 있지만 수소 오늘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수소 섹터가 정말 오랜만에 움직입니다. 근데 최근에 수환매가 굉장히 빠르고 좀 시세 연속성이 많이 길게 가져가지 않는 모습인데 수소 섹터는 이제 좀 움직이는 전망으로 보시는 건가요? 두산 중공업을 비롯해서 두산 그룹 외에도 상하프론테크, 코오롱인도 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네. 두산 퓨어셀은 종목을 갖고 온 거고 수소 업종을 한번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쉬었던 만큼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하창한 본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G 헬로비전입니다. 네. 뭐 지금 동시호가 들어가면서 상한가에 좀 진입을 했는데 뭐 컨텐츠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좀 부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관련된 섹터에서 뭐 지속적으로 이런 투자에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역 채널에 대한 그런 확장에 대한 기대감들 게다가 또 합병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특징적인 흐름을 좀 가지고 간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같이 좀 들썩들썩은 했는데 뭐 사실 이제 뭐 수소 테마나 이런 섹터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온 거기보다는 일단은 좀 특징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알로이스라든지 다른 종목군들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컨텐츠 투자 확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내편이 6월부터 좀 이제 또 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움직임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일단 동시호가에서 상한가에 이제 막판에 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세 같은 경우는 월요일장에서 또 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컨텐츠 섹터도 좀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컨텐츠 쪽이나 OTT 관련된 종목군들 또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좀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와 OTT 그리고 웹툰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라는 분석을 들어봤고요. LG 헬로비전이 또 LG 유플러스와 합병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LG U+도 수혜가 되나요? 일단은 뭐 LG U+ 같은 지금 그 통신 업종 자체도 지금 사실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또 방어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최근에 또 주가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뭐 텔레콤이라든지 네.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당연히 이제 합병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됐을 때 뭐 구체적으로 이제 상황이 나와야 되겠지만 네. 뭐 일단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지금 두 회사의 상황 업황이나 이런 흐름들이 뭐 둘 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헬로비전과 LG U+ 모두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만약에 합병 가능성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요. 자, 오늘 수소차 관련주 내에서 오늘 평화홀딩스가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5,720원 가장 강한 탄력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이어지면서 현재 29%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7.8%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2,680원으로 호가 준비가 되고 있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현재 2.48% 강세로 47,4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 속에서 철강주들 일부 종목들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현대제철이 오늘 현재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제철 5.3% 오르면서 53,400원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세아베스틸이 3.9%,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3% 이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탄력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 4.79% 상승하면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